안녕하십니까? 네, 이 나무가 꾸지뽕 나무입니다. 새순이 연하게 올라왔고요. 또 작은 열매도 달려 있습니다. 요즘 이과순을 나물로 이용해도 좋고요. 또 말려서 차로 마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얀 진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몸에 좋습니다. 생쌈이나 생무침 같은 생채로 먹어도 좋고요. 또 데쳐서 무침을 해도 맛있습니다. 또 차로 마셔도 더없이 좋습니다. 네, 꾸지뽕나무는 잎과 줄기, 열매, 뿌리를 모두 약용하는 탁월한 약재입니다. 봄과 여름에는 잎을 이용하고요. 가을에는 열매, 늦가을부터 겨울에는 가지와 줄기, 뿌리를 채취해서 약재로 쓰면 좋습니다. 줄기나 뿌리 껍질은 평하거나 약간 따뜻하고요. 잎은 서늘하며 열매는 평한 성질입니다. 모두 독성이 없습니다. 네, 한방에서 약재명은 뿌리 말린 것을 자목이라 하고요. 뿌리 껍질, 나무 껍질 말린 것은 자목 백피라고 합니다. 네, 본초 강목에는 껍질을 다려 먹으면 각종암에 효능이 있다고 했고요. 또 진주 MBC에서 항암약초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전남 보건 환경연구원 논문에서도 이 꾸지뽕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당뇨와 고혈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꾸지뽕은 강력한 항암작용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부작용 없이 암 억제율이 70에서 9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약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종 암에 효능이 있는데 특히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후두암, 피부암, 자궁암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네, 또한 식물의 자기 방어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합니다. 면역력을 높이고요. 노화를 늦추며 강력한 항균,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강장을 보호하고 관절통, 요통 등 진통과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이 꾸지뽕에는 가바 성분이 뽕잎과 녹차보다도 풍부하고요. 함유된 루틴 성분은 고지혈과 중성지방을 낮춰줍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또한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요. 모세혈관의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특히 뿌리 껍질과 잎이 혈당 강하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또한 이 꾸지뽕은 강정작용이 뛰어납니다. 성기능을 강화하는 데 좋고요. 각종 부인병, 간 기능을 개선합니다. 그 외에도 기억력을 좋게 하고 관절과 뼈 건강에 좋고요. 피부질환과 아토피, 기관지 천시,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는 탁월한 약재입니다. 네, 요즘 연한 잎줄기를 나물과 차로 이용하고요. 여름에 억새진 잎도 차로 좋습니다. 약재는 나무 껍질, 뿌리 껍질 말린 것을 하루에 15 내지 60g 정도를 달여서 마십니다. 말린 잎은 하루에 10 내지 15g 정도를 달여 마십니다. 네, 오늘 탁월한 약재 꾸지뽕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